삼별초는 정규군과 별도 편성된 조직으로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가 치안 유지를 위해 창설한 일종의 특수부대였습니다. 후에 정규 편성되면서 몽고에 대항하는 직할부대가 되었는데 좌별초, 우별초로 구성된 야별초와 몽고에서 탈출한 이들로 구성된 신의군을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편제는 국가였지만 통제는 집권세력에게 받아서 정체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집권세력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영향력 행사에 동원되었으므로 사병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1232년 몽골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는 수십 년간 온 국토가 전화에 휘말립니다. 결국 개경완도를 조건으로 몽고에 사실상 항복하는데 강화도에 있던 삼별초는 이런 원종에 반발하여 배중손을 대장군으로 추대하고 왕원을 왕으로 하여 고려 정실임을 주장합니다. 물론 동조하지 않는 인물도 있었기에 이탈자가 발생했지만 당시 고려 백성들의 몽고에 대한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지지세력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삼별초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좀 더 유리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삼별초와 더불어 많은 백성과 국고, 병기는 물론이고 인질이었던 왕족과 관료들로 구성된 천여척의 대선단으로 강화도 외포리를 출발하여 서해안의 거점을 점령하며 남하합니다. 진도 벽파리에 상륙한 삼별초는 용장성을 보수하고 궁성을 지어 거점으로 삼습니다. 진도를 거점으로 삼은 이유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영향력을 투사하기 좋은 위치였고 몽고군이 적극적으로 작전하지 못하는 도서지역이었으며 무역로와 좋은 선을 통제하기 좋은 위치였고 섬이 크고 땅이 비옥해 농업 어업에 유리했습니다. 특히 무인 정권의 경제적 배후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배중소는 진도 임해 출신이라는 설이 있고 최충원의 손자인 최항이 용장사에서 불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도의 무인 정권의 경제적 기반이 있어 가능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와 달리 궁성과 성을 쌓는데 백성들의 저항이 없었고 스스로 삼별초의 일원이다라고 여겼다고 하니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삼별초는 대몽왕쟁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침략으로 분노는 정점에 달해 있었으며 한반도의 몽고군들이 고려인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삼별초군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내륙 공략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고려 조정과 결속이 있던 나주의 저항에 많은 손실을 입지만 9월 중순 전주는 민심동위로 삼별초에 넘어갈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고려군 김방경은 1만 토벌군이 당도하니 군량을 준비하라 라는 첩보를 흘려 민심이반을 단속하기도 합니다. 전주 공략에도 실패한 삼별초는 해안지방으로 물러나고 고려군의 조선시설을 파괴하여 수군이 강한 삼별초의 이점을 살리려 합니다. 거제도를 비롯한 서남의 각지의 섬을 공략하여 고려의 조운을 차단하고 본인들이 고려 정신임을 내세워 일본과 연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명실상부한 해상 세력이 됩니다. 원나라는 남송 정벌이 1차 목표였고 일본 정벌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별초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적극적이고 신속적인 군사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여몽 연합군은 진도 앞 삼견원에 진을 칩니다. 괴수를 그려넣은 삼별초군의 전선들이 해상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삼별초의 수군은 강력하고 사기도 높았던 데다 몽고에 대한 적개심도 강했습니다. 반면 몽고군의 물에 대한 두려움은 상상 이상이어서 작은 강을 건너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따라서 잠시 소강상태가 이어졌는데 삼별초는 김방경이 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흘려 전선을 이탈하게 만듭니다. 곧 무고함이 밝혀집니다만 그 사이 김방경이 제주도에 파견해두었던 고여륜과 일천병력이 삼별초 이문경의 야습에 괴멸되고 점령당해버립니다. 여몽연합군은 전라도가 넘어가는 것은 막았지만 진도 점령에는 상당히 고전합니다. 1270년 9월과 12월에 두 차례의 도회를 시도하였지만 강력한 삼별초 수군에 막혀 번번이 실패합니다. 김방경은 죽을 위기에서 양동모의 구원에 겨우 살아나기도 하고 아예의 몽고군은 두려움에 나주로 퇴각해버리는 일도 발생해서 몽고 지휘관이 혼도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몽연합군 진영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몽고군은 전투에 소극적이 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사신을 보내 면책과 자유보장의 회유책을 제시하지만 삼별초의 강경파에게 수십 명의 사신단이 전멸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몽고군이 정말 물을 싫어하긴 했었나 봅니다. 또 사신단을 보내는데 삼별초는 전라도에 할양을 요구합니다. 당연하게도 회담은 결렬되고 이제 마지막 공격이 시작됩니다. 고려군 사령관 김방경과 몽고군 사령관 혼도는 치밀한 작전계획을 세웁니다. 작전 개시일은 삼별초군이 남해안 각지에 나가 병력이 제일 적을 때를 노려 1271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김방경이 고려군 6천, 혼도의 몽고군 6천을 3군으로 나누어 김방경과 혼도의 중군, 왕희, 왕옹과 홍다구의 좌군, 김석과 고을마의 우군으로 하여 도회를 시작합니다.
김방경과 혼돈은 중군을 지휘하여 벽파진압 바다에서 참별초군의 주력을 유인했고 참별초의 배중손이 벽파진 전투에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좌군의 왕희, 왕옹, 홍다구가 주력을 이끌고 현재의 울돈목인 장항에 상륙합니다. 이어 우산리와 두신항골을 거쳐 용장성의 화공을 가하는데 이제서야 좌군이 존재함을 한 배중선이 배후가 위험해진 것을 알고 급히 상륙하려 하지만 대열이 무너져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상륙 후 중군과 좌군을 피해 동쪽으로 물러나는데 여기서 군직부미에 상륙해 난곡을 거쳐 동쪽에서 돌입하던 김석고울마의 우군을 만납니다. 포위망이 완성되려던 순간 우군이 중군과 합류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틈이 생겼고 삼별초는 궁성으로 후퇴합니다. 그러나 궁성에는 방어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퇴각합니다. 배중소는 남도석성으로 적병을 유인해 내려갑니다. 그러나 너무 작은 평지성이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김통정과 유전섭은 왕을 호위하여 금갑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왕무덤제에서 추격해온 홍다구의 몽골기병과 첫 번째 전투를 치르는데 왕온과 그의 아들 많은 병사가 이곳에서 죽습니다. 이곳의 전투가 상당히 치열했었던지 현재도 지명으로 남아있는데 왕온이 죽은 왕무덤제와 전투가 벌어진 골짜기는 핏기네, 피네, 혈천, 빗기네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에 한자 표기하면서 사천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홍다구가 싸운 곳은 다군투골, 논수골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왕운을 잃고 계속 남아하던 김통정은 돈지리에서 다시 여몽연합군과 맞닥뜨립니다. 이때의 전투는 더 격렬했던지 아직도 마을 곳곳 들판 한가운데 산기슬개, 무덤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지명으로 남아 과거를 증거하는데 때무덤, 대분통 이렇게 부릅니다. 진도의 아녀자들과 궁녀, 종들은 몽고군에게 잡혀가느니 죽음을 택한다며 들판 끝 고개 넘어가기 전 궁녀 둔벙에 몸을 던집니다. 금갑진에 도착한 김통정은 방어선을 형성하고 여몽연합군을 막으며 성공적으로 퇴각하고 삼별초의 항쟁은 제주도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전투 후 몽골군은 진도의 모든 사람을 죽이거나 끌고 갔습니다. 고려조정은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돌아온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몽고의 지배는 100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고려조정은 왕원을 살리려 했습니다. 문제는 홍다구였는데 홍다구의 아버지는 홍복원이라는 사람으로 고려를 배신하고 몽고에 귀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준이 볼모로 몽고에 오자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고 최후에는 살해를 당하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왕준의 형인 왕온을 사사로이 죽인 것입니다. 왕희 왕온은 왕준의 아들이었습니다. 삼별초는 무신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부대였으나 최후까지 고려의 정통성을 지켰으며 외세에 항거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방경은 제주도 정벌과 두 차례 일본 정벌도 다녀왔는데 삼별초의 대몽항쟁을 떠나 충직한 무인입니다. 홍다구를 포함하여 수많은 자들에게 모함을 받지만 항상 본인의 소임을 다했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의 영웅 김시민 장군이 12대손이고 민족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이 25대손입니다.